경찰이 정현도 광양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는 듯 했는데요. 정 시장이 병원 치료를 이유로 경찰의 추가 소환 조사에 응하지 못하면서 신병 처리 시점도 이달 하순 이후쯤으로 지연되는 분위기입니다. 김주휘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달 13일 전남청 반부패수사 1회가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연복 광양시장에 대한 소환조사 이후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는 듯 했습니다. 정 시장의 신병 처리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설득력 있게 제기됐습니다. 하지만 정 시장은 현재 경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 사실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. 경찰은 명확한 혐의 사실 입증을 위해 한 차례 더 정 시장을 소환조사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정 시장이 최근 다시 항암 치료에 들어간 겁니다. 경찰은 정 시장이 항암 6차 치료를 마치고 귀가하는 다음 주 이후쯤 한 차례 더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경찰의 계획대로 조사가 이루어지면 이달 하순 안에 정 시장에 대한 신병 처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경찰은 사전 구속영장 형태로 정 시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뒤 관련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여전히 큰 변수는 정 시장의 위중한 건강 상태입니다. 정 시장이 항암 치료를 받으며 극도로 불안정한 건강 상태여서 불구속 수사의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시장이 현재 관련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구속수사 가능성 역시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 5개월째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정연복 광양시장. 정 시장에 대한 신병 처리 결과에 따라 경찰의 정 시장을 중심으로 한 측근 비리 수사가 새로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동력을 잃게 될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김주입니다.